NIV로 공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When men have a dispute, they are to take it to court and the judges will decide the case, acquitting the innocent and condemning the guilty.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항상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dispute, 시비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은 재판할 때 the judges will decide the case, acquitting the innocent. innocent, 무죄한 사람에게는 죄를 의롭다 하게 되겠고 and condemning the guilty. guilty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판결을 해야겠지요. 2절 말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If the guilty man deserves to be beaten, the judge shall make him lie down and have him flogged in his presence with the number of lashes his crime deserves. 태형 이제 때리는 거죠. 태형으로 이제 할 경우에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몇 대를 때릴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But he must not give him more than 40 lashes. If he is flogged more than that, your brother will be degraded in your eyes. 그 맞는 그 형제가 degraded. 그러니까 아주 오히려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도록. 우리 한국의 옛날에 곤장 제도가 있어서 막 100대도 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사람 정말 참 그렇게 맞고 참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Do not murder an ox while it is treading out the grain. 지금 소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면은 안 되겠죠. 5절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If brothers are living together and one of them dies without a son, his widow must not marry outside the family. Her husband's brother shall take her and marry her. and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her. 어떻게 또 이런 법이 있었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와이프, 그 형제 중에 와이프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 형제가 한 명이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다른 형제에게 또 결혼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왕족끼리 왕족에서는 이렇게 그 형제끼리 또 결혼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런 이 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이지요. 그 10촌 이상의 촌수를 가진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네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법칙을 또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